자, 오늘 EV가 조금 많이 오르는 것 같다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어제 양봉은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이나믹도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EV가 다이나믹의 효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다이나믹 같은 게 니켈 광산 취득에 대한 뭐 지분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올랐는데 지금 이 보시면은 이래요, 지금 상황이. 거의 뭐 일부러 떨어뜨리지 않았나. 이렇게 매수하는 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트를 뺐다는 거는 이거는 안에서 통정거리를 이루면서 강제로 낮추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진짜. 다이나믹도 마찬가지고, EV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이거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고 다음날 또이 뺀만큼 그대로 더 올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뭐 지금 상황에서 이 낮은 가격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사서 지금 수익권이신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에 여기 부근에 물리신 분들은 선택 사항이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기다려야 될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분할 매수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좀 위에 너무 고점에 매수하는 거는 저도 좀 권장을 별로 안 하고, 왜냐면 모멘텀이 사라진 상태에서 고점에 매수한다는 건 너무나도 좀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아무튼 지금 아직도 요 단기 평선 위에 차트가 유지를 하고 있고, 제가 예상할 때는 아마 내일 다시 한번더 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근데 한번더 말씀드린 게, 문제는 여기에요. 지금 이제 데드크로스가 이 평선상 일어나게 되면은, 다시 말아서 위로 올린 경우도 있겠지만은, 아마 상한선이 6,000 조금 아래이지 않을까. 거기서 좀 다시 한번 더 단기 조정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데, 옛날처럼 8,000원, 10,000원까지 보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은 뭐 6,000 내외에서부터는 정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걸좀 참고를,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요. 다른 또 뒤에 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지금 이제 매도량에 비해서 분명히 매수량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트가 저 위에서 이렇게 떨어졌다. 매도량이 더 많은 모를까.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안에서 통정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미 얘들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빼먹으면서 얘들의 목표가를 점점 낮추는 거죠. 세력들, 특히 영두가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분명히 현재 이 안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해먹을 게 없으면은 8,000원까지 올려 이상 10,000원까지 올려야지 얘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나간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안에서 야금야금 해먹을 수 있는 거 최대한 해먹고 이제 통정거래 하면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여기 얘들도 목표가 좀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얘들이 현재 8,000, 6,000 사이 요 부분만 올라와도 어느 정도 좀 해먹고 나가고, 좀 이제, 다음 감사 보고 좀 준비하면서 하다가, 또 감사 보고 통과하면은, 이제, 이번엔 차바이오텍 이 호재 관련으로 해서 넘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아마 그거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신사업이라는 자체도 떠나되고, 2차전지도 지금 보면은, 오늘 에코프로가 많이 내려왔죠. 반대로 포스코는 엄청 올라갔습니다. 제가 알밤 주식TV에도 올린 것처럼, 포스코는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항상 많지만, 에코프로는 내려올 이유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에코프로가 유지가 되면 포스코가 더 오르던가, 혹은 에코프로가 좀 내려오던가, 둘 중에 한 개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알밤 주식TV에 올리는 컨텐츠를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알밤 주식이라고. 항상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뭐 이런 내용들은 다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죠. 텔레그램도 제가 소통방 운영하고 있고, 카카오톡 오픈방도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설명란 링크 다 달아놓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통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영상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통방을 이제 텔레그램과 카톡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먼저 텔레그램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장중에 어제 시황이나 뭐 이제 중요 뉴스들, 진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정보들을 많이 정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라이브 방송을 자주 진행하죠. 위에 보시면은 이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여러분한테 이제 공지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상 올린 거랑 이제 라이브 방송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한다고 이렇게 공지를 띄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라이브 방송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바로 여러분과 소통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장 큰 메리트가 뭐예요? 또 보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막 종목을 이제 사라고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저 정말 수익도 많이 나요. 진짜 실제로 여기 다들 보시면은 요 종목들을 보시고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거 차트 보세요. 실제로 진짜 수익도 다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센코도 그렇고 이제는 수익 많이 났었죠. 또 이제 보면은 뭐 삼성화재스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화학품제조 이것도 수익 많이 먹고 나왔습니다. 오셔가지고 저 종목을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드리면은 같이 한번 매수해 보시면서 수익도 보시고 정보도 받아가고 이런 텔레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또 추가로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나기술을 하면은 이제 리포트를 이렇게 제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리포트를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 매일 최근에 올라온 걸로 매일매일 이렇게 방에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위에 간단해요. 뭐 여기 돋보기 버튼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거 누르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종목 검색해서 누르면은 이제 리포트가 있는 종목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분석이 불가능한 종목들은 리포트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리포트 나온 종목들 한 번씩 보시면서 아 내가 가진 종목들의 전망이 이렇구나 이런 것도 확인도 같이 해보시고 예, 뭐 종목도 같이 뭐 나눠드리면은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면서 같이 소통도 하고 여러분과 최대한 어떻게든 소통 많이 하려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다 드려요. 또 롯데관광 개발도 한때 많이 뛰었었어요. 다들 수익 신호 하셨는데 괜찮죠 정말로. 텔레그램 들어오신 거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더보기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링크 나오죠. 여기 링크를 누르시면은 바로 텔레그램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열기 누르고, 예? 바로 제일 밑에 하단에 동그라미 들어가기 버튼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들 들어오시면 되고, 또 제가 카톡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 해가지고 텔레그램과 동일하게 이렇게 해드리는데, 좀 시끄러운 거 싫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오시는 게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제 저희와 함께 좀 여러분이랑 소통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어떤 게 괜찮냐 뭐 이런 것도 함께 물어보시면서 소통하는 소통방에 들어와 오고 싶어 카톡방 아예 그냥 들어와서 좀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텔레그램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영상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달아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실 분은 카톡방 링크 타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텔레그램 링크 그냥 시끄러운 거 싫고 그냥 정보만 계속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로 들어오셔서 텔레그램에 들어와 계시면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제 지금 아직 RSI가 52로 못 올라왔어요. 자, 결국 RSI가 좀 위로 올라와야 주면은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리면서 한번더좀 우리 개인분들의 관심을 끌게 되면 분명히 EV 첨단 소재는 뭐한번더 조금 어느 정도 슈팅이 나올 법한데 지금 그래도 항상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폭은 계속해서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마무리가 생각보다 잘안 되는 것뿐이지 상승폭은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가 마감이 항상 중요한데 그래도 종가 3% 이상 마감에서는 어떻게 오늘 최고점에 비했을 때는 많이 작은 편이지만은 근데 이게 어디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종가 마감이 항상 아래니까 미쳐 날뛰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렇게 떨어진 구간 길이가 지금 7월 19일부터 8월 21일. 거의 한한달 조금 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바닥을 다지고 상승 시기가 8월 28일부터 계속 진행 중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를 좀 봤을 때 지금 오르는 이 각도가 더 크기 때문에 9월 달에는 그래도 얘 요거보다는 좀 5700선 이상까지는 가진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드는 거죠. 항상 매일매일 이 주식이 다르듯이 항상 매일매일 이 전략도 달라야 되고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여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거래원을 보실 때 아까 분명히 모건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새 지금 모건 새끼들이 진짜 왜 금융당국에서는 이걸 제재를 안 하는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모건만 들어오면요 잘 가던 새끼들도 바로 내려박습니다. 모건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위에 유지되는 종목들은요 다음에도 더 가요 진짜. 이런 거는 정말 세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항상 모건들이 들어와서 지금 아예 사라졌어요 거래원에서. 털어먹고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벌써 오늘 거를. 마이너스 찍힌 것도 없고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분들도 나가시고 세력분들도 어느 정도 나간 걸로 확인되는데 그래도 이쪽에 기관 쪽이랑 뭐 이런 쪽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좀 기대는 아직까지 뭐 없어 뭐 우리가 안 하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진짜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죠. 이러면 또
미국에서 긴축도 할 거고, 또 하필 오늘도 뭐죠? 미국 휴장이죠. 노동절 휴장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까지 계속 조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의 뭐좀 내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좀 뭔가 이 영향보다는 이제 국내 기관과 개인들의 영향이 가장 좀 이게 좀 좌지우지하는 그런 장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걸 소통방에서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쭤보신 질문 같은 경우는 대답할 수 있는 거다 대답을 해드리고, 뭐, 제가 뭐, 종목을 1대1로 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절대 못 드리고요. 저는 항상 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받아가실 수 있는 정보는 항상 받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제가 말씀드린, 소통방, 텔레그램과 카톡방에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영상 이 하단에, 하단 설명란에 더보기 버튼 누르면 다 나오죠. 그래서 그 버튼을 꼭 눌러서 그 안에 있는 뭐 카톡이 불편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쪽으로 들어오셔도 똑같은 내용 그대로 나가요. 텔레그램에도 저희가 말하는 내용은. 그래서 웬만하면 텔레그램에서 정보를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셔서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진짜 소통을 하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방에 들어오신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드릴게요. 자, 그래서 또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EV가 이 21 이평선이 이제 위로 갈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완만해지면서 위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좀 정말 짜증나는 그런 캔들이 나온 게 맞긴 맞지만은. 맞긴 맞지만은 그래도 거래량이 일단은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래량 자체가 지금 변동 추이를 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거래량. 그리고 그전부터 계속 어느 정도 유지는 최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엄청 급등 난이 할 때는 막몇 천만 주씩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래도 EV는 최소 하루에 100만 주 이상은 어떻게든 나오고 어느 정도 좀 등락폭이 있을 때는 300만 주는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는 디진 종목이 아니란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좀 이왕 버티신 거좀 버티시고 대신 아시죠? 여기서 떨어질 때는 진짜 본전 근처만 되면 나올 거다라는 마음 먹고 계시다가 갑자기 올라가고 있으니까 수익 보고 나와시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버리시고 일단 무조건 탈출부터 하셔라라고 말씀드릴게요. 왜냐? 비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번에 탈출 기회 줬을 때못 나오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이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 카톡방과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